수수 천년 인류의 역사. 그 역사를 하나로 뭉구려 빚는다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오, 저렴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지구는 무수한 국경선에 의해 200여 개의 대소국가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내세우는 정치 리념에 따라 그 모양새도 서로 달랐으니 조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던가? 세계적으로 보면 2012년도 다른 해들과 마찬가지로 복잡다단한 해였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기, 파키스탄 주둔 미군의 공습과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민족의 위대한 오버이시며 세계 정치 원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로 하여 커다란 비애의 바다에 잠겨있던 조선인민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2012년을 맞이하였다. 이제 조선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백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전환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동안은 봄의 손거리 이 나라 인민의 가슴에 거세찬 파도마냥 고비쳐들었다. 조선에서 김정은 시대가 닻을 올렸다. 오대륙 수억의 사람들이 시청했고 12,000여 개의 출판 보도물이 특대 소식으로 보도했다. 두 글자를 떠내고 새로운 주치 100년대의 대문을 열어지키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발걸음에 세계가 초점을 모으고 있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성웅 동지께서 만경대 유의상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유의상 군의의 보도블록 사이로 자포리 도단한 것을 보신 경의하는 김성웅 동지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고 한 포기 한 포기 몸소 불을 뽑으시며 일꾼들과 관리 승원들의 인민에 대한 공무정신이 영이 아니라 그 이하라고, 이것은 실무적인 문제기 전에 사상관점에 대한 문제라고 오만하게 지적하시었습니다. 참으로 파격적인 보도였다.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일본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민을 대하는 간청관 입장에 대해서 심각히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우리 둘이 눈에는 왜 그 자폭이 보였지 않았는가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꾼들이 이민에 대한 헌신적인 동무정신이 없고 자기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간청관 입장이 바로 서 있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인민의 화원에 단 한 대의 자폭도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은 올바른 인민관을 온 사회에 철저히 확립하여 이 땅에서 인민의 우승과 행복이 더 한껏 날이 주어오르게 하려는 확고한 의지의 선언이었다. 인민관이 부족한 현의와 일본세들을 쓸어버리며 곳곳에 문화휴식터들이 번뜩하게 생겨났다. 인민의 것이었다. 변무되는 생활환경과 더불어 사상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변화를 일대 사상혁명으로 이끌어 새 시대의 새로운 인민관을 확립하려는 것이 바로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의도였다. 인민의 존엄과 지위가 얼마만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가? 돌이켜보면 바로 그때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이 엄숙한 역사의 물음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선생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이민이촌을 자명으로 삼으시고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었습니다. 우리 인민 위대한 수령들을 그 하늘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동지께서는 하늘의 태양신 우리 수령들을 받들어 모시듯이 우리 인민들을 모셔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민의 지위를 하늘이 태양의 지위에 올려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전무후무한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국회의 연한 사업태도 인민관이 부족한 현상들을 불사르며 일꾼들이 인민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 따라 단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이 핏줄기 마냥 인민들의 생활 속으로 더 따뜻이 흘러들었다.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듯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당을 향한 인민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속속들이 풀어주는 일꾼들의 모습에서 인민은 김정은 시대의 참 의미를 소중히 새겨왔다. 1948년 8월 중앙당 학교 제1기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졸업생들에게 중앙당 학교 교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친필이 전달되었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 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또한 인민들 속에서 항상 인민들과 같이 일할 줄 아는 당과 국가의 유능한 일꾼이 되라. 길지 않은 한 문장 속에 인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네 번이나 들어간 이 친필에 담겨진 인민복무의 사상은 우리 당 일꾼 양성 사업의 지침으로 일관하게 견지게 받고 김정은 시대에는 멸사복무의 경지로 더 높이 승화되었다. 그는 인민들의 기쁨도 환희도 보지 못하였다. 어차피 당장 가재 시작했을 때는 우리 도라연선 주변에 모두 단층집만 다 붙어있었습니다. 3층, 4층, 5층 건물 다 입주했단 말입니다. 가고 또 농촌 살림집도 많이 개조하고 그 목을 가꾸는 뿌리와도 같이 누가 보건 말건 깊숙이 땅속에 자기를 묻으며 인민의 행복을 갖고 가는 이런 희생성이 김정은 시대 일꾼들의 생활관으로 되었다. 2018년에 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다시왕 농민도 나왔고 생활 형편은 좋아지고 있다. 인민의 행복이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에게. 나 하나 고생의 대가로 인민의 행복이 꼽힌다면 그 이상 더 큰 보람이 없다. 이런 열사의 헌신이 우리의 생활을 더 굳건히 떠받들고 인민의 웃음소리는 높아졌다. 사상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수호 발전에 위대한 기치로 되었다. 그의 기억이 나누며 누구나 눈시울 저도 그의 노래를 부르며 누구나 행복에 겸해 낮이나 밤이나 그저 사랑의 그 지성 나는 시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를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울 수만 있다면 한 몸이 설사 하나의 모리안이 되어 후대들이 걸어갈 기로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도자의 사상과 결단에 따라 시대정신이 창조되고 혁명이 전진한다. 열사복무의 새 경지를 앞장에서 개척해나가는 영도자의 위대한 실천은 온 나라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인민의 지위는 태양, 그 태양을 위한 복무는 열사.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 제1주의.